아니 웃으면 안 돼. 네. 두 번째 한 것 같아요.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크게 하세요. 어떤 게 궁금해서 오셨죠? 저희 엄마가 나이가 좀 많으신데 예. 허리 수술을 해도 괜찮은지 그게 궁금해서. 아, 연세가 많으신 고령자분들은 아무리 효과가 좋은 수술이더라도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할 때 지나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면 수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 골다공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다른 동반 질환을 갖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중요합니다. 수술을 꼭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고 난 후에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좋아지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고령이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복합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증상이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증상이 수술 후에 좋아질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한지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수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하는 게 더 좋겠네요? 척추의 수술적 치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수술 시기를 놓쳤을 때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다면 수술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수술 시기를 앞당기지 않고 충분한 보존적 치료로도 치료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면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 않고 충분히 수술 이외에 시술이나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 수술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척추 질환 환자 중에서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10% 내외입니다.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할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